You fucking beauty. 모탈 컴뱃을 대표하는 악당 케이노. 초기 시리즈부터 등장했으며 임플란트 가면을 쓴 게 특징이죠. 이 가면은 케이노의 상징이자 힘이기도 한데요. 레이저 빔이 발사되며 투시 기능도 가능합니다. 소냐와 잭스가 속한 스페셜 포스에게 쫓기고 있는 케이노. 그가 범죄 조직 흑룡의 보스인 점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흑룡회가 아닌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흑룡회를 조사하기 위해 위장 잔입했었지만 돈 욕심이 생겨 진짜 간부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때 스페셜 포스 요원들을 몰살시켜 소냐 블레이드와 잭스의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간부가 되어 많은 돈을 갖게 되었음에도 그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법으로 싸우던 아우월드 군대에게 하이테크 무기를 팔기도 했으며 쇼칸 쪽의 시바가 샤오칸을 공격하려 하자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에 붙어먹는 비열한 짓도 합니다. 훗날 코탈칸이 케이노의 무기를 사들이는 단골 고객이 되지만 코탈칸과 대립 중이던 밀리나가 두 배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바로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샤오칸은 케이노의 성향을 알았는지 납치를 하기도 했지만 뛰어난 생존 능력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스페셜 포스에게 사로잡혀 소냐에게 죽을 위기까지 갔을 때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모탈 컴뱃 11에서는 시간이 꼬여 과거와 현재의 케이노가 만나는데 파군이던 섹터의 몸에 폭탄을 심어두고 대신에 죽이는 짓도 합니다. 그 후 카발에게 거짓말해 소냐와 싸움 붙이는 것도 모자라 부상당한 자니 케이지와 싸우지 않으면 둘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협박에 못 이겨 둘은 또 싸웁니다. 현재의 케이노는 궁지에 몰리자 자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소냐는 거침없이 과거의 케이노를 죽여버렸고 타임 패러독스로 인해 현재의 케이노도 죽습니다. 게임에서는 소녀와 케이노의 악연이 엄청 길지만 영화 속에서는 짧게 등장하는데요. 1995년에 만들어진 모탈 컴뱃 영화 속에선 생숭의 부하로 등장하였으며 소녀와 싸우다 패배해 죽어버립니다. 모탈 컴뱃 2021에선 지구를 대표하는 전사로 비중있게 등장합니다. 게임 원작과 달리 눈에서 발사되는 레이저가 초능력이라는 설정으로 바뀌었지만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동료들을 배신하는 악역 모습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냐 블레이드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가져왔죠.